안녕하세요. 하이웨이 TV입니다. 감성 캠핑이 뭐야? 감성 캠핑 따윈 개나 줘버려. 나는 남미 캠퍼야. 이렇게 외치던 제가 요즘 좀 이상해졌어요. 자꾸 이쁜 거에 보면 눈길이 가고 예쁜 조명도 사고 싶고 감성한 용품들 하나씩 사고 싶어지고 있습니다. 딱 이렇게 감성 캠핑에 꽂히고 있는 순간 업체에서 협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텐트에 깔아서 쓸 수 있는 감성 매트. 세상에서 가장 해도 질리지 않는 거는 언박싱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우와, 이렇게 매트가 비닐에 담겨서 왔는데 상당히 두툼하네요. 저희가 장박을 하고 있는 곳에 이 카펫을 깔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역시 난민캠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정리를 하고 카펫을 한번 깔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근데 역시 너무 지저분하다. 그지? 이러는 게 너무 창피한가요?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여기서 찍고만 있는 거예요, 지금? 일 안 하고? 내가 찍을게. 어, 그래, 그러면. 자, 터치. 이거 다 빼야 되나, 여기 있는 거? 싹? 응. 아니면 이쪽을 먼저 깔고, 네, 원형이라서. 그러니까, 맞춰가지고 저쪽을 칠을 한 다음에 이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. 이게 원래는 원형 러그입니다. 원형 러그인데 지름이 400이기 때문에 배 400까지는 커버가 되는데요. 저희 텐트는 원형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 절반만 좀 깔도록 할 건데 우선 최대한 접어서 저희 에박에 있는 데까지 맞춰서 깔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집어넣기 위해서 이 가운데 기둥을 들어야 되는데 러그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기둥을 들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자,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. 안 돼, 오빠. 안 되려나? 어, 안 돼. 그럼 어떡하지? 지금 여기를 다 당겨놔가지고 이게 안 돼. 저기 풀어야지 이게 무슨 의지지? 대공사인데? 그러니까. 자르는 게 편하지. 지금 자르자고. 여기를 지금 자르자고 얘기하는 거야, 여기를? 이거 자르면은 실밥은 어떡하고 터지는 건? 실밥을 안 날리게 하는 방법은 투명 테이프를 붙인다면 그 위에서 가위질 하면 실밥이 안 날린대요. 투명 테이프? 그 박스 테이프. 여기다 붙이고. 네, 박스 테이프를 저 자를 부분에 붙이고 그 위에서 그치. 가위질을 하면 실밥도 안 날리고 깔끔은 하대요. 근데 이게 자르는 게 아까운 거지. 잘라. 우린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아. 옆집 사는 아줌마 의견을 따라서. 저도 표정 안 좋아. 아니 저도 해본 건 아니에요. 인스타에서 본 거야. 오빠 틀렸어 지금. 왜? 아니 안 날리려면 아니 양쪽을 다 붙이려고 하는 거지. 네네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혼자 하세요. 부부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. 아니 드세요. 여기를 잘라주세요. 희한하게. 자 자르세요. 저희 과감하게. 아까워. 아까워하면 안 돼 이런 거. 내년에 나 앉아서 바느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자르니까 잘 잘리네. 더 잘라야겠나? 끝까지? 응. 내가 철이 많아서 그런 거야. 됐어. 오케이. 자, 아 좋아. 완성. 성공. 했습니다. 좋아. 와 이거 하나 까니까. 되게 푹신푹신하고 더 바싸하네. 좋아. 깨끗해 그리고. 애들이 놀기에 참 좋겠는데 결국은 엉망이 되겠지만 어쨌든 청소 먼지도 잘 보이잖아. 잘 보일 거야.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몇만 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. 몇만 원 안 했어. 아 진짜? 이 집이 싼 거야? 이 집이 싼 거야. 오 근데 이렇게 좋아? 어 퀄리티가 꽤 괜찮아. PPL 너무 티나는 거 PPL이니까. 아 근데 좋긴 진짜 좋아. 아 근데 좋아요. 나 이거 카메라에 담았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. 이게 협찬이니까 당연히 협찬 받은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. 작은 사이즈
사이즈는 없나? 우리 좋다. 사이즈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사각하고 이렇게 원형하고 있는데 사각은 지금 너무 잘 나가가지고 딸린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협찬을 보내주는 것도 사각이 아닌 원형으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좀 고생을 하긴 하는데 이 러그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덮어도 되니까. 근데 여기가 좀 문제긴 하네. 좀 더 갔어야 되나? 아니 거기서 접어. 여기를 안으로 접을까? 이쁘다 근데. 그치? 색깔이. 에박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. 딱 떨어지니까. 이게 한 톤이 무늬가 없으니까. 무늬가 없어야 돼. 뭐 에스닉이고 감성이고 다 필요 없어. 무늬 없어야 돼. 그리고 살짝 너무 밝지도 않고 우리 건 너무 어둡잖아요. 참고로 그 장박을 하다 보면은 선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선 정리함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짜잔, 이렇게 러그를 깔므로 인해서 난민 캠핑의 깔끔함이 플러스 1 추가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처음으로 협찬받고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깔아본 하이웨이 TV였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